유튜브 우리 동네 놀러와 구독자 여러분, 이곳은 바로 J파크 이주랜드입니다. Shut up! 참 무식하게 웃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지금 가는 곳은 우리가 묵었던 J파크 바로 근처에 있는 씨푸드 전문점인데요. 오늘의 식당 커피 한잔 할래요? 김혜준이 유튜브도 찍고 갔다는 곳이네요. 세부 막탄의 부커인데요. 아참, 모든 메뉴 보여는 드리는데 아 설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냥 마음 비우고 보세요. 인테리어 자체가 확실히 더운 나라 느낌이라서 그런지 창문 없이 뻥 뚫려 있더라고요. 밝은 조명보다는 은은한 약간 어두운 느낌의 조명이었습니다. 왜 제가 해맑은 표정으로 어설프게 웃고 있냐고요? 가게 안보다는 야외가 작살났거든요. 저녁에 가서 어두운 그림을 찍었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낮에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 식당 바로 앞에 바다가 붙어 있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뭐 이런 느낌이 식당 바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메뉴판인데요. 인스타 홍보해 주시면 망고 서비스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인스타 올리고 망고 얻어먹었습니다. 메뉴판 모두 영어인데요. 그냥 이거 천천히 보시는 것보다는 인터넷 검색해보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너 주댕이가 자유분방하구나? 먼저 나온 음식은 필리핀식 고기 바베큐입니다.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것도 기억 안 납니다만은 우리나라 드럼통에 돌리는 돼지 바비큐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보실까요? 그 완전 바삭 촉촉촉인데 치아에 들려 붙을 정도의 쫀득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향신료 향이 있으니까 먹습니다만 죄송한데 이건 제 스타일 아닙니다. 이어서 코코넛 안에 밥이 들어있는데요. 전 이 녀석이 저의 취향 저격이어서 저 혼자 거의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감상하시죠. 냄새 났나? 이어서 파인애플에 밥이 있더라고요. 이날 같이 간 아이들이 이거 환장하고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카레 맛 같은 게 살짝 올라오면서 아이들이 먹기 좋아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고르곤졸라 피자입니다. 와, 이 녀석 필리핀 맥주, 산미구엘 맥주와 찰떡 궁합이더라고요. 보시죠. 치즈가 듬뿍 들어가있고 아, 냄새 1도 없고 밀프로젠이 이게 뭐지? 코코넛. 아, 코코넛의 식감이 식품 식감의 땅콩 비슷하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와, 이건 진짜 미친 뷰였습니다. 스페셜 요리 느낌인데요. 이거 한국에서 먹으면 수십만원 그냥 하겠더라고요. 감상하실까요? 지금 나온 이 음식들은 한국 음식처럼 익숙하게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단 그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싼 음식들이겠지만 여기서는 생각보다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죠. 산미구리 양이 적어 어쩔 수 없이 산미구이를 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산미구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비싸잖아요. 와, 근데 세븐은 확실하게 이 산미구엘의 이 구엘이 왔다. 비싸지 않습니다. 에이, 요 산미구엘 플러스. 영어 안 돼서? 구독 좀 해줘. 아니야 몸이. 저는 동남 오면. 그 향신료 그러나 냄새 때문에 거의 못 먹는데 잘 먹고 있어요.
전 괌에서도 살 빠진 사람인데 이게 알랑미 맞나? 알랑미가 냄새가 나거든요 저는. 근데 먹고 있다는 얘기는 안 난다는 얘기예요. 잘 먹습니다. 어 괜찮네. 요건 인스타 올리고 얻어먹은 망고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솔직 리뷰 잠시만 기다리시죠. 망고 식감이 원래 이런 건가? 보들보들하게 맛있네요. 이제 다 가고 저희만 남았습니다. 솔직 리뷰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식의 맛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저같이 동남아 음식 못 먹는 사람이 먹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아 그리고 좀 짜증나는 게 지금 픽업을 30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화가 지금 너무 나요. 그렇게 뭐 책임감 있게 손님을 접대하진 않습니다. 맥주도 제가 아까 하나 시켰었는데 안 갖다 주고 계산서 상에는 맥주 한 병 더 있길래 안 못 받았다. 되지도 않는 영어 어플 써서 해석을 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갔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픽업 하시면은 가시기 전에 한 20, 30분 전에 미리 말씀하십시오. 저희 그거 모르고 있다가 지금 밖에서 기다리는 게 한 30분? 한 40분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좀 짜증나네. 맛은 뭐 스스로 판단하시되 냄새는 조금 덜 났는데 그렇게 와 대박까지는 아니었어요. 전 그래요. 제가 동남아 음식 잘못 먹어서.